통일진흥청이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복판에서 벼를 재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산 벼 품종을 활용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벼를 재배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에 열린 한 UAE 정상회담. 이 자리에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농업 분야 등을 포함해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는데요. 국토의 97%가 사막인 UAE는 주식인 쌀을 재배할 수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벼 농사에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사막에서 벼 시험 재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세계 최고의 벼 6종 재배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사막에서 벼를 재배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벼 시험 재배에 들어가기 전 국내 시험을 거쳤습니다. 농촌진흥청 인공기상연구동과 전북 김제읍 광활간척지에 UAE 기후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 시험했고 8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벼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심을 벼 품종 아세미를 선발했습니다. 벼를 재배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UAE. 그렇기에 벼 재배와 관련된 농지, 농기계, 농자재 등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농자재 대부분을 국내에서 가져갔고 농촌진흥청 연구원들이 직접 농지를 조성했습니다. 모래땅에서 벼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을 만들 때 모래를 40cm 퍼내고 부직포를 깐 뒤 다시 덮어 물빠짐이 덜하도록 만들었고 그 위에 아세미를 파종해 벼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시험 재배를 거치고 현지 재배 가능성을 알아보는 연구까지 수행했지만 여러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파종하고 약 한 달 후인 12월 말에 찾아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라던 벼의 잎이 노랗게 변하는 황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인은 높은 pH와 염분 농도. 벼는 약산성이나 중성에서 잘 자라는데 UAE의 토양과 지하수는 pH가 높은 알칼리성에 높지는 않지만 염분 농도까지 있었습니다. 높은 pH를 잡기 위해 토양중화제를 투입하고 역삼투 정수장치를 설치해 지하수의 pH와 염분 농도를 낮추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2월 초,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벼의 잎끝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벼재배, 토양환경, ICT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UAE에 급파했습니다. 원인은 여전히 높은 pH로 인해 벼잎에 피해를 줬던 것이었습니다. 황산을 이용해 관계용수의 pH를 8.2에서 5.0으로 낮추고 낮은 농도의 양분을 관계용수에 녹여 지속적으로 공급해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신속대응팀은 현지의 생육, 기상, pH를 국내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원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5개월의 재배 기간 동안 여러 큰 고비들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5월 5일 벼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은 10알당 763kg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재배했을 때보다 평균 40% 정도 많은 수준으로 현지의 풍부한 일사량과 적정한 양분 투입 및 물관리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벼 재배는 물 사용 등 관리 비용을 감안한다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아세미의 사막지역 재배 가능성을 확인하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 전 과정을 실증하고 체계화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앞으로 UAE 및 국내 관련 기관과 협의해 2차 벼 시험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2차 시험 재배에서는 pH 염분 저감 기술, 물 사용 최소화 기술, 염생식물 이어짓기 기술 등을 투입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차 벼 시험 재배에도 잘 추진하여 좋은 결실 거두길 기원합니다.